어서 오세요. 책벗 인생입니다. 수백 척 깊은 물속으로 몸을 던지고만 한 여인의 슬프고도 감동적인 이야기 지금 바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로 사랑 부탁드립니다. 옛날 전라북도 순창 지역에 뼈대 있는 가문의 부인으로 신씨 여인이 살고 있었다. 이 부인은 미목이 수려하고 나무랄 곳이 없는 현숙한 여인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그 지역 사람들은 신씨 부인을 저마다 존경하고 우러러 보았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신씨 부인이 시집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믿고 의지해오던 사랑하는 남편이 갑작스런 급병으로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하루아침에 청산과부가 되어 홀로 남겨진 부인은 하늘을 원망하며 슬픔의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나이는 아직 청춘에다 절세의 자색을 지닌 그녀에게 사람들은 재가를 권했으나 그럴 때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자고로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 하였고 열녀는 정절을 지켜 두 남편을 섬기지 아니한다는 말이 있지 않소. 나는 다시는 지아비를 섬기지 않을 작심이니 괜한 말들은 앞으로 삼가해 주시오 하고 딱 잘라 거절하곤 하였다. 그즘 동네에는 박씨라고 하는 젊은 선비가 살고 있었다. 그는 권세 있고 지체 높은 학자이기도 하여 이름이 높이 알려진 인물이었다. 그도 역시 아내를 먼저 잃고 혼자 몸으로 쓸쓸하게 지내고 있었다. 그는 이미 신씨 부인의 높은 덕행과 뛰어난 미모를 알고 있었기에 진작부터 그녀와 함께 부부가 되길 원하였다. 그리하여 신씨 부인에게 중매장이를 보내 혼인할 의사를 전달하게 하였다. 그러자 중매쟁이에게 박씨의 사람됨과 그의 의사를 전달받은 신씨 부인은 정색을 하면서 말하였다. 아무리 박씨가 권세가이고 높은 학자이기로서니 일찍이 지아비를 잃고 수절하고 있는 사람의 정절을 꺾으려 든단 말이오. 세상에 권세도 좋고 명망도 좋지만 나의 굳은 절개만은 어찌할 수 없을 것이라 가서 전하시오. 그러나 중매쟁이는 끈질기게도 신씨 부인에게 재차 재혼할 것을 권하자 부인은 화를 내며 큰 소리로 말하였다. 내 말이 들리지 않소? 내 같은 말을 여러 번 하고 싶지 않으니 어서 돌아가 주시오. 그리고 당부하겠소. 앞으로 절대로 그따위 실없는 말을 꺼내려면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시오. 하고 따끔한 충고로 되돌려 보냈다. 이렇듯 정말 신씨 부인의 굳은 절개 앞에는 사회적인 명망이나 지체 높은 문벌, 권력 따위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박씨는 이 말을 듣고 꽤나 실망이 컸으나 굽히지 않고 재차 사람을 또 보내어 신씨 부인을 설득하였다. 그러나 역시 단호하게 거절하며 책망까지 하더라는 것이었다. 박씨는 여태껏 지내오면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을 별로 이루지 못한 일이 없으리 많지 큰 힘을 가졌지만 신씨 부인의 굳은 지조에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박씨는 가슴을 태우며 많은 생각에 잠겼다. 아, 어떻게 하면 좋단 말이냐? 아무리 생각하고 궁리하여도 그녀의 마음을 돌릴 길을 찾을 수 없었다. 내가 단념을 해야 옳은 것인가? 라고 마음을 돌리려 했지만 그의 가슴에 한번 일어난 신씨 부인을 향한 연정은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신씨 부인이 청혼을 거절하면 할수록 그 여인을 향한 정열은 더 세차게 타오르는 것이었다. 박씨는 그 마음을 억제하기 위하여 다른 곳에서 좋은 배필을 구해보려 하였다. 박씨가 색시를 구한다는 말이 돌자 사방에서 매파가 줄을 지어 나타났지만 그 어느 색시도 신씨 부인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었다. 박씨는 신씨 부인을 잊으려고 가진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지만 헛수고였다. 오히려
주변에 날라오는 혼담을 모두 거절하고 나니 더욱 신씨 부인에 대한 생각이 간절하였다. 그는 이럴 때마다 한 잔 술에 취해 그를 짓고 풍류 속에 파묻혀 여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잊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그것 또한 그때뿐. 뜰에 핀 꽃을 보아도 신씨 부인의 얼굴이 떠오르는 것은 물론이요. 또 저녁 하늘의 달을 보아도 부인의 얼굴이 떠올라 실신할 정도로 마음이 괴로워 그는 그만 병이 날 지경에 이르렀다. 박씨는 어쩔 수 없이 또 매파를 보내어 자기의 근황을 알리고 또 애원을 해보았다. 그러나 얼음장같이 냉한 신씨 부인의 마음은 여전히 조금도 변함이 없었다. 아, 참으로 괴로운 일이로다. 어찌해야 좋단 말인가? 박씨는 속으로 탄식하며 괴로워하였다. 이쯤 되면 어쩔 도리가 없다는 생각에 정말 단념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으로 작심한 박씨는 가슴 속에 또렷이 새겨진 신씨 부인의 영상을 지워버리려 안간 힘을 쏟았다. 그래도 부인의 생각이 강렬하게 떠오를 때는 술을 마시고 취중에 책을 보는 등 온갖 방법으로 괴로움을 이겨내려고 애를 썼다. 그러나 짝사랑이라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못 잊어지는 것이었다. 박 씨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제안하는 계책을 짜내었다. 그리고 그것을 매파 노인에게 편지로 전달하였다. 그러나 신씨 부인은 매파가 들고 온 편지를 손에 들자 말자 그대로 찢어버리려 하였다. 그러자 매파가 난색을 표하며 제발 찢지는 마시고 아주 기묘한 것 같으니 한 번은 읽어보시고 저에게 답을 주시길 부탁해요. 하자 부인은 한참 편지를 손에 들고 앉았더니 무언가 결심이라도 한 듯 피봉을 뜯고는 읽어내려갔다. 자주 괴롭히는 소생을 부디 용서하십시오. 이제 정말 마지막으로 이 한 가지 제안을 하오니 사연을 읽어보시고 승낙 여부를 이 노파에게 전해주시면 죽기로서 감사하겠습니다. 내가 석자 되는 남학신을 신고 서울을 갔다 오기와 부인께서는 어버이 서북쪽 방향에 있는 작은 산에 산성을 쌓는 내기를 하자는 제안입니다. 즉 내가 서울을 다녀오기 전에 당신께서 먼저 성을 쌓았으면 다시는 부인께 청혼을 아니할 것이오며 만약 당신께서 성을 쌓기 전에 내가 먼저 온다면 나의 말을 들어주실 것을 청하는 내기입니다. 모쪼록 깊이 생각하시와 이 내기에 응해 주시길 거듭 바라며 이만 각필하겠습니다. 편지를 다 읽고 난 신씨 부인은 꽤나 긴장한 표정이었다. 아무리 생각해도 어려운 내기라 그녀는 깊은 생각에 잠겼다. 그렇지만 부인은 어떻게 하든지 이 내기에서 이겨 귀찮은 사나이가 두 분 다시는 청혼을 입 밖으로 내지 못하도록 하리라 라는 결심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이 내기에 응하겠다고 쾌히 승낙하였다. 이었고 약속한 날 아침이 되었다. 박씨는 굽이 석자나 되는 높은 남학신을 신고 한양을 향해 떠났고 동시에 신씨 부인은 연약한 몸으로 지정된 산으로 올라가 성을 쌓기 시작했다. 사실 내기라고 하기보다는 한판 싸움이 시작된 것이었다. 남학신을 신고 천리길 한양을 갔다 오는 일이나 성을 쌓는 일이나 모두가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서울을 향해 떠난 박씨는 가진 고생을 무릅쓰고 성을 쌓기 전에 서울을 다녀와 자기가 원하는 소원을 이루어 보려고 입을 악물고 길을 재촉한 한편 신씨 부인은 박씨가 서울에서 돌아오기 전에 성을 다 쌓아 다시는 혼담을 입 밖에 내지 못하게 하려고 몇 날 며칠을 죽을 힘을 다해 돌을 날라 성을 쌓았다. 꼭 이겨야 한다. 내가 꼭 이겨야 해.
단 1초 동안도 신씨 부인의 머리에는 이런 다짐의 생각이 떠나질 않았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신씨 부인은 그 성을 다 쌓고 말았다. 부인은 잠시 동안도 쉬지 않고 일한 결과였고 때는 이미 해가 서산을 넘어가고 있었다. 팔다리가 늘어져 힘이 없었고 손바닥은 달아 피가 맺혔다. 부인은 한숨을 쉬며 허리를 폈다. 내가 이겼다. 제 아무리 장사라 한들 석자나 되는 남학신을 신고 서울을 갔다 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힘든 일이야. 땀깨나 날걸? 하고 얼굴을 들어 서울길을 바라보았다. 어머나! 신씨 부인은 깜짝 놀랐다. 그녀의 눈앞에는 어느새 왔는지 지친 얼굴로 떡하니 박씨가 버티고 서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부인은 이미 성을 다 쌓은 뒤였으므로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박씨를 바라보았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다. 박씨는 무엇을 눈치채었는지 베랑간 소리를 쳤다. 와, 내가 이겼다, 이겼어! 하며 기뻐 날뛰는 것이었다. 신씨 부인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박씨가 부인의 치마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번 내기에서는 부인께서 졌습니다. 이것 보십시오. 아직 치마에 흙이 묻어 있으니 이것은 일이 끝나지 않음을 말해주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제서야 부인은 자신의 치마를 내려다보니 과연 아직 흙이 그대로 묻어 있었다. 그녀는 성을 다 쌓아 이제는 이겼다고 마음을 놓고 그것을 털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부인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결국 자신이 진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되었다. 하지만 이제는 이 일을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내기는 내기니 약속은 지켜야만 했고 그렇지만 지금껏 그 어떤 권유와 유혹을 물리치고 한마음으로 지켜오던 절개를 깨뜨리고 박씨한테 시집갈 수는 없는 일이었다. 신씨 부인은 여러 가지의 착잡한 생각에 빠져있더니 드디어 비장한 결심이라도 한 듯 말하였다. 이 내기에 제가 졌습니다. 그러자 박씨는 부인, 그러면 약속대로 제 말을 들어주셔야겠습니다. 라고 하였다. 그러자 부인은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성벽으로 바짝 다가섰다. 그리고는 그대로 수백 척 깊은 물속으로 몸을 던지고 말았다. 여인은 절개를 깨뜨리느니 차라리 목숨을 버리는 길을 택한 것이다. 그리하여 그녀는 깨끗한 몸으로 남편의 뒤를 그만 따라가고 말았다. 이런 일이 있은 뒤 그 지역 사람들은 신씨 부인이 쌓은 성을 가르켜 호러미 산성이라고 부르게 되었고 끝내 절개를 지키다 애처롭게 목숨을 바친 신씨 부인의 지조를 칭송하였으며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 이 이야기는 과부의 수절, 즉 여성의 정절을 미덕으로 내세운 내용으로 전북 순창 지역에서 호러미 산성 전설로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작중 신씨 부인과 박씨라는 남녀의 성 대결에서 여성의 죽음이라는 비극적 결말을 공유하고 있는데 이것은 고대 사회의 여성 중심에서 남성 중심의 사회 체제로 변화하는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흙을 털지 않아 패배했다는 결말의 서술은 시대를 초월하여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일에는 시작과 과정도 중요하지만 마무리가 기묘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끝까지 방심하지 말고 긴장을 유지해야만 한다는 점을 일깨워주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죽었음에도 제가 하지 않고 순결한 몸과 마음으로 남편에게 신의를 다한 신씨 부인의 지조는 높이 칭송받아야 할 일이지만 정절을 지키기 위해 자결을 택한 것은 참으로 무섭고도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조선시대의 정절은 당시 여성의 잔혹한 역사를 탄생시킨 시대적 배경으로서 여성 일방의 의무 개념이 되어 국법으로 정해진 역사가 존재한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씁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은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책벗 인생이었습니다.